맛있어요? 어머니 맛에? 김치랑 같은 소금도 간이 돼야지. 맛있다. 응? 맛있어. 이게 동남아 쪽에서 생산되는 건데 지금 저희 평창 쪽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이제 차요태 그런데 무하고 오이 중간 맛 정도? 그 정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생으로 먹을 수 있고요. 굉장히 특이합니다. 제가 여러 아직 맛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오늘 한번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김치, 피클 뭐 이런 거 다 담근다 그러는데 지금 한번 이거를 오늘 뭘 할 요리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파래지. 네, 신경 쓰지 마고 그냥 한대로 해. 뭐 씨가 없는데? 그 가운데 씨가 조금 있는데 저거 아직 들려 물어서 그러니까 상관없어. 채전지를 그렇게 썰으면 되나? 그럼 깍두기 하라며. 채전지 하라니까. 그럼 어떻게 채전지를 해야 돼? 그래 빨리 먹지. 이게 뭐 오늘 처음 보는 거지. 이게 멕시코산이야, 멕시코산이래 이게. 그래서 이걸로 이 무하고 오이하고 중간 맛이라 그러니까 우리 처음 해 먹어보니까. 이거 저 채채몽식으로 무생채몽식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. 뭐 썰어보니까 어때? 오이보단 좀 세지? 응. 무보단 약하지 그치? 무보단 좀 약하고. 응. 이게 원래 이게 장아찌를 해먹으면 더 맛있대 이게. 이렇게 장아찌 하면 되겠네. 응, 장아찌 하면 아작아작하다. 이것도 지금 일단 두 개 몇 개 없으니까 두 개만 갖고서 이제 큰 거 하면 씨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아, 이번엔 이제 통으로 썰어버리네. 한번 해보더니. 씨가 거의 없네. 씨가 없어. 어리구만, 이게 어리다. 응? 어, 씨 이상한다. 저 가운데 빼야 돼, 저거. 그걸 빼야 한다고요. 그거를, 그렇지, 그렇지. 그거 빼야 돼요. 어, 그렇지. 조심해. 엎어 썰어. 이건 저 이제 간이 되지. 그래. 이거 간은 소금으로만 하는 거야? 소금으로 하지 그럼. 네. 소금으로 하고 또 뭐 넣는 거야? 마늘 썰어야 되고. 마늘 쩔어야 되고. 아, 파. 파를 깨끗이 씻어서 칼이 잘 안 들어오네. 파 썰린 소리가 아작아작하게 소리 난다.
마늘 한 숟가락 넣고 그치? 고춧가루. 너무 좀 안 하고 응, 너무 매운 맛이 없어. 우리 못 먹어. 고춧가루 한 스푼, 두 숟가락 넣고. 그리고 이거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? 아, 우리 어머니 손맛 장갑도 안 끼고 고춧가루를 맛이 어때요? 아니 뭐 맛 먹어봐요 한 번. 응? 맛있어요? 어머니 맛에? 이쯤한 거 생기소금 넣어서 간이 달라야지. 맛있다. 응? 맛있어. 떡 됐는데. 이제 간이 돼야 되겠지? 간이 좀 있으면 밥 먹을 때 한 20분 놔두면 간이 되겠지. 자,